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현장을 떠나서 너무나 황당한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 계획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저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전소에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자주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우리 세대들 또 나이든 세대들은 좀 기억을 하겠지만 나라 전체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시작해가지고 자립경제 달성이라는 부분들을 향해서 걸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일본 기술이나 이런 기술로부터 국산화를 위한 엔지니어들의 거의 피눈물 나는 결과물로 볼트, 베어링, 뭐 엔진 이런 것이 다 국산화된 길을 걸어왔죠.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그런 국산화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로 우리가 전기를 자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문정부 분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한 70여 년 정도 만들어낸 그 자립화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6월 23일 날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는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제출받아서 심의를 벌렸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8년 대비해서 99% 감축한 750만 톤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까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이되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급속히 늘려서 전기로 조달하겠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는데 그 규모는 5.4기가와트로 신고리 3호기 용량 1.4기가와트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기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겠다. 이제 오늘 6월 24일자 조선일보는 탄소 제로 30년 전쟁, 정부가 마련한 2050 로드맵 분석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원전 발전 7%로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기 수입을 추진하겠다. 이게 온당한 생각입니까?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전기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 정신이 있냐 없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안은 문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개진되어 왔습니다. 한전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 개요라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거쳐서 경기 북부에 전력망을 연결해가지고 그것이 1000km 정도 되는데 3.0기가와트를 끌어오겠다. 예상 운영 시작 연도는 2027년도고 총 투자비는 2조 4천억을 투입하겠다. 러시아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한중 전력망 연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겠다. 웨이하이로부터 인천을 해저터널을 깔아가지고 길이 370km에 2.4기가와트를 수입하는데 2025년부터 시작하게 되고 총 투자비는 2조 9천억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동북아 개통연계, 이른바 전력망 연결 추진을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국으로 전기를 수입하고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연가스를 가지고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것이 엊그제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위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 웨이하이 지역과 인천 사이에 370km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2.4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수입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경기 북부까지 1000km를 깔아가지고 어떻게 전력을 수입할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야기죠. 참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유국가도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목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 지도자들이 할 이야기냐 이야기죠. 중국 또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적 통상적 마찰이 일어날 때 또 이들 국가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미국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볼모를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서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2006년 1월 초순만 하더라도 그냥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가버렸지 않습니까? 서유럽 곳곳에 발전소가 정지하고 난방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의 전력망이 북한을 통과할 수 있겠냐. 북한이 어느 날 순간 변심해가지고 통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참 내가 볼 때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산수도 구상을 못하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부족한 전력을 중국에 수입하고 러시아에 수입한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적성 국가로 바꿀 수 있는 나라한테 에너지를 의존한다? 그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정신 나간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선거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를 하다하다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전기를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참 딱한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